하고 나면 좀 힘들죠? 그죠? 이럴 때 뭘 먹어버리면 안 돼요. 안 된다는 거야. 안 돼요. 자, 은유군은 방학 동안에 뭐 하고 보내고 있어요? 저는요, 구구단을 요새 외우고 있는데요. 네. 구구단이 너무 힘들어서요. 시를 써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. 아, 시를 구구단을 외우기 힘들어서 시로서. 제목, 공부하는 날, 염은 열. 오늘은 공부하는 날, 갑자기 4 곱하기 6을 까먹어서 엄마를 불렀다. 근데 엄마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셨다.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. 이거를 아. 선생님이 이제 잘했다고 사인까지 해주신 거예요. 그래요. 그치? 아저씨가 하나 물어볼게요. 4 곱하기 8은? 4 곱하기 8에 32! 와. 8 곱하기 4. 8 곱하기 3이요? 4. 8 곱하기 4. 그니까 어려운 거다. 어? 해봐. 욕! 야! 어렵다. 저 머리 터질 것 같아요! 경기 아저씨 저 싫어하시려!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잖아. 일단 물어봤다고. 4 곱하기 8이랑 8 곱하기 4나 똑같은 거예요. 이렇게 오래 생각할 게 아니야. 똑같은 거야. 부방 출발! 자, 가족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. 자, 김국지 씨,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? 자, 오늘 주제는 말이죠. 더운 여름입니다. 정말 네. 이게 오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네, 네. 엄마, 아빠가 정말 무서웠던 순간은? 아, 네. 그렇죠. 뭐 귀신보다 엄마, 아빠가 더 무서운 순간이 있습니다. 있죠. 많이 있죠. 귀신이 더 무서워요? 엄마가 더 무서워요? 둘 다 안 무서워요. 엄마, 아빠. 엄마, 아빠. 많이 나온다. 야. 유민야, 엄마. 유민야, 뭐라고요?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무서워요. 오, 그래요. 잠깐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 무서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. 자, 아빠 나오는 TV 볼 때. 네요. 아, 한미. 아빠가 어디 나오는데 무서워요? 아빠가 출연하는 TV 프로를 볼 때요. 아빠는 정말 집중해서 보시거든요. 아하. 그래서 제가 조금만 떠들어도 야 조용히 해 하고선 리모컨이 부셔질 것 같이 리모컨을 꾹꾹 눌러서 소리를 100으로 만드셔요. 근데 아빠 얼굴 정말 무서워요. 아니 이제 혹시 그 붕어빵 볼 때도 아빠가 무서워집니까? 네. 저는 제가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만 보고 싶은데 아빠가 다른 주니어들 하는 것도 열심히 보라 하고 또 특히 은유리가 하는 거 많이 따라해라고 롤 모델이 지난번에 은유리가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것도 한 100번 한 것 같아. 살아있어 살아있네 우리 아빠 살아있네. 은유라 은유리가 다시 살아있어 우리 아빠 이렇게 해야지 아빠가 재밌어해. 은유리는 은유리만의 어떤 독특한 세계가 있는데 네. 그걸 따라가게 되면 아니, 은유리가 한 살 어리지만 부모방에는 네. 선배니까 그렇죠. 좀 어떻게 하나 보라고 한 건데 한빈아 네. 얘기 나온 김에 네가 그거 맛깔나게 하면 맛을 살려가지고 네. 지금 한번 해보자. 오? 자 시작. 살아있네 아 진짜 은유 은유군 살아있네 한번 해봐. 아빠 살아있네 해봐. 살아있네 살아있어 우리 아빠 살아있네. 오 다시 한번. 살아있네 살아있어 근데 한빈이가 처음에 했던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네. 처음에는 거의 시조처럼 했는데 아, 지금 많이 발전했구나. 이 정도면 많이 리듬을 타는 거거든요. 네? 그래서 네. 아빠가 그 TV 볼 때 조금 민감한 거는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려고 보는 거잖아. 어떻게 네. 하면 잘할 수 있나. 근데 그 한빈 군이 봤을 때 붕어빵에서 아빠가 몇 등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? 말은 아빠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. 말은 아빠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. 요새 아빠가 박준규 아저씨가 하는 말을 엄청 열심히 분석하고 있어가지고요. 그것만 더 있으면 아빠도 재밌어질 것 같아요. 아. 한빈이는 은유리 따라하고 신영희 씨는 네. 박준규 씨 따라하려고 하고. 그래서 제가 저 박준규 씨 하는 방송을 열심히 모니터해봤더니 네. 특유의 네. 그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연세에서 나오는 특유의 그 능글능글함이 있어요. 노련한 거. 근데 그거는 아빠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야 되는 거지. 기분 나빠하시는데 지금? 아빠가 너무 어려요. 아니, 솔직히 기분도 안 나쁘고 그냥 신경도 안 써요. 근데 그걸 뭐 분석하십니까? 예. 그리고